우선 터 대한민국 터 글로벌 터 부산 개미도장 이태양입니다. 참 아 제가 저 비트코인을 왜 열어놨는지 이전 유튜브 보면 내가 제가 올린 영상 보면 영상 보시면 이 자리에서 계속 매수사인 단타 매수사인 줬고 5,200만원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6,000만원 언저리에서 놀다가 다시 빠진다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부터는 거래를 전반적으로 안 하시고 최대한 현금화하는 게 원칙입니다. 정석입니다. 정석. 그 이유, 인측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꼭지를 만들었던 이유와 이 꼭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엄연히 틀립니다. 마지막 꼭지라 보시면 되고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여러분들이 또 그때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.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내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3,000만원이 깨지고 2,000만원 초반에 오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. 3,000만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,000만원도 깨집니다.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만은 단기적으로 3년 이내에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3년을 기다려 보십시오. 그런 사람들이 그 코인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고 단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뭐 5% 10% 먹는 분들은 뭐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예. 코인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습니다. 악재가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큰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차트 속의 악재는 호재입니다. 차트 속의 악재는 호재라는 뜻은 차트가 바닥일 때 악재는 호재입니다. 그것도 이제 차트가 바닥일 때 악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이야기하느냐. 탄탄한 회사에서 독립적인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 주기 위해서 악재를 주고 그 다음부터 되돌리면 상승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 내일인데 금융중으로 단기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이 자리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입니다. 차트 바닥에서는 큰 악재가 나오면 호재고 차트 꼭지에서 차트 바닥에서 악재가 나오면 호재고 차트 꼭지에서 호재가 나오면 악재입니다. 틀림없이 알고 넘어가십시오. 이게 연, 월, 주, 일로 보시면 편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넥스틴 아이고 두야 반장아 종아가 이거는 이야기하면서 왜 저거는 이야기하노. 자 차트가 시세가 나면 종목을 안 들어가겠다는 발언을 했으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세가 안 났습니까? 삼성전자도 시세가 났고 큰 시세가 났고 하이닉스도 큰 시세가 났고 초대형주 그러면 얘들도 시세가 났으면 일단 시험하자는 발언을 우리 개미들한테 좀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. 조각반장 가슴이 불타오르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지만 내 구독자님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발언 때문에 좀 합니다. 지금 성질이 나지만 좀 넘어갈게요. 이제 우리 나오지만 분통이 터지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가면서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차트 재무제표 계신 분들 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헤드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있고 발언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 관리해주면서
자기들 일들 챙기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. 저는 뭐 너무 솔직해 가지고 여기서도 빵 먹고 저기서도 빵을 맞습니다. 참고하시고.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내일이 오늘입니다. 해외 차트를 보면 해외 차트를 보시면 다우가 조금 눌러주고 뭐 선물은 뭐 살아있고 그러나 이제는 반도체주만 조금 안 좋고 유럽 안 좋고 항생 상해가 니케이가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내일 오전은 저는 눌러준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. 내일 오전이라는 건 월요일이죠. 친구야 녹화 중이다. 2분만 있다가 전화할게.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일은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월요일은 조심해야 된다.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 설명해 드릴 만한 게 이번 주에는 파생해서 하루 노릴 만한 날이 있을 거예요. 이번 주 중에 선물에서 하루 노릴 만한 날이 있는데 원웨이로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이 짱토 양봉 때문에 한번 콜이 나오든지 큰 푸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아마 콜 쪽으로 큰 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. 눌러주면서 그 한 방을 좀 노리고 있고 정말 지금 아직 지수가 물러가지 않고 있어요. 시작도 지금 안 했습니다.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많이 뺐다가 3000포인트 깼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기술주 반등이 나온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. 전부 다가 아니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눌러주면 큰일 납니다. 큰일 나니까 조심들 하세요. 조심들. 이게 무너지면 고수당은요 봤죠 이번에. 뭐, 이 급반등 나온다고 또 살아난다 그러죠. 웃기지 마세요. 이건 쉽게 빠집니다, 쉽게. 오, 슈팅입니다, 이게. 지금 여기 이상은요, 완전 말도 안 되는 슈팅 나온 겁니다, 이게. 말도 안 되는. 그냥 물러서 쉽게 내려간다니까요, 여기까지. 쉽게. 예를 들어서, 코스피가 3일 만에 빠지면, 이때 하루 반이면까지 내려갈걸요? 하루 반이면? 한번 봐보세요. 지켜보시면 돼요. 지켜보시면 되고. 지수가 또 재밌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.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. 밀리면 이 연결이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빠지면 분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요. 스트레이트로 바로 빠지면 분봉선에서 반등 나오고 바로 빠지면 여기서는 큰 반등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자리 이 연결에서는 반등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. 반등이 어떻게 나올 거냐. 지금 이렇게 빠지면 고점을 낮추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또는, 스트레이트로 빠졌다가, 반등이 나왔다가, 이런 식으로. 저점 쉽게 깹니다. 그러니까, 천천히 준비 좀 해주시고, 너무 깊게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. 최단 현금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거래하십시오. 내일 오전에 월요일 오전에 한국 전략이 밀리는 족속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.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여하튼 하루하루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최단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서 아름답게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멘트와 재밌는 얘기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요건 좀 하지 말라네요. 여하튼
좋은 하루 되고 오늘도 월요일부터 이제 가을이 문득 다가왔습니다. 천국 마비의 계절. 우리는 살찌지 맙시다. 말만 살찌고. 예, 감사합니다.